안녕하세요. 오늘은 음유운 발생량이 뛰어나고 방에서 키우기 좋은 스투키에 대해 알아보고 같이 분갈이를 해보려고 해요. 스투키는 산세베리아 종인 다육식물로 생명력이 강한 식물인데요. 다른 식물과 달리 잎이 나지 않고 줄기가 길게 뻗어나오는 것이 특징이에요. 스투키는 밤에 산소를 내뿜고 음유운을 방출하는데 그 양이 다른 식물의 20배 정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침실에 두고 키우면 숙면에 도움을 준다고 하네요. 스투키는 15도에서 25도 사이에서 잘 자랄 수 있는데요. 추위를 싫어하기 때문에 겨울에는 집 안에서 키워주셔야 합니다. 스투키는 건조에도 강하고 병충해에도 강하기 때문에 관리가 어렵지 않은 식물인데요. 특히 물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물주기에 특별히 신경을 안 쓰셔도 됩니다. 평소에는 약 한 달에 한 번씩 물을 주셔도 되고요. 겨울철에는 2개월에서 3개월에 한 번씩 물을 주셔도 괜찮습니다. 스투키는 과습을 하면 죽을 수도 있으니 특히 과습에 조심해 주세요. 오늘은 음유운 방출이 높고 키우기도 쉬운 스투키에 대해 알아보고 함께 분갈이도 해봤는데요. 공기정화에 좋고 키우기 쉬운 식물을 필요하시다면 스투키를 한번 키워보시는 건 어떠신가요?